전문가들과 함께 종가까지 마지막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대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상황에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장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1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좀 최근에 주가 반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요 제품이 NCM 2차전지 양극화 물질 대규모 증설과 그리고 MLCCO 2형 필름 추가 증설 그리고 전구체 신설과 같이 이 주력 업종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요 양극재 기업들이 최근에 그 코스모 신소재를 포함해서 대다수 이렇게 좀 관련 기업들이 현재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이 원재료 판가 인상이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일제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최종 고객인 바로 자동차 회사와 직거래까지 최근에 트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전기차 산업 내에서도 지위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 최근에 주가 강세를 흐름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의 경우는 이 꼬리를 달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6만 원대 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저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눌림목시 다시금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현재는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또 역시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자분 좀 영역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조금은 관망하면서 신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4.8% 넘게 좋은 흐름으로 일단은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 태광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태광이요? 예. 피팅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네. 성광밴드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태광 같은 경우는 중동 쪽 매출이 최근에 와서 한 4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미국 쪽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중동 쪽을 보게 되면은 태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성광밴드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미국이든 뭐 중동이든 1차적으로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또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 뭐 조선주 모멘텀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달까지 LNG 운반선만 보게 되면은 103척이 발주가 되는데 그 속에서 78척이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 또 아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이 또 LNG 운반선을 좀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거의 뭐 싹쓸이 해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이 LNG 운반선 수주를 좀 받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간 이음새 피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 태광이란지 성광밴드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팅 같은 경우는 조선건설 플랜트 같이 여러 군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상당히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